마음. 여긴 캐스퍼 아이스크림샵. 여긴 한 달째 처박주는 커플 캐스퍼 캠핑카. 이분은 옆집 아저씨인데 좀 이상한 취미입니다. 굳이 창문을 열고 들어가 동생 사업을 통과해 집으로 들어간다. 하다하다 캐스퍼를 대문으로 쓰다니. 이 마을에 횡단보도가 없다. 사람이 나타나면 캐스퍼가 미리 알려주고 알아서 멈추긴 한다. 어쨌든 안전이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동네다. 당장 캐스퍼를 사랑한다. 안 팔아요. 마트도 카페도 전시만 해놓고 팔지를 않는다. 도대체 다들 어디서 산 거야? 이봐요. 캐스퍼 온라인에 들어가 보세요. 아, 다들 24시간 내내 들락거리는 거기? 한밤중에 쇼룸 구경? 아침마다 시상 신청? 아이들도 나만의 캐스퍼 만들기에 푹 빠졌다. 그래서 나도 들어왔다. 색깔도 바꿨다. 사양도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그러다 궁금한 건? How may I help you?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된다. 오, 120개월 학부에 캐스퍼 전용 카드. 살 때, 탈 때, 팰 때 완전 불티어네. 좋아, 구매 결정. 오케이, 곧 도착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예스, 드디어. 예. 우와, 아이코닉한 헤드램프, 파라메트릭 패턴 리오램프. 이렇게 멋진 건 당장 몰고 나가줘야지. 아니 이건 뭐 캐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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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차량 캐스퍼 캐스퍼. 아, 안되겠다. 내 캐스퍼를 눈에 띄게 꾸며봐야지. 캐스퍼 온라인은 이만. 모든 게 놀라운 케이스다.
이곳은 캐스퍼의 오렌지 의장 컬러의 팝판 이미지와 캐스퍼 신트만의 밑에 있는 지퍼 디자인을 이용해 취업한 분위기를 연출한 공간이라고 하네요. 캐스퍼는 시트의 지퍼를 디자인 요소로 구성하여 탑승했을 때 색다른 느낌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되네요. 이곳에 오시면 캐스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캐스퍼 스튜디오의 쇼룸에서는 캐스퍼의 실내도 신선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쇼룸에서 이렇게 실내 디자인 확인을 클릭하면 360도로 실내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요. 캐스퍼 트렁크의 다양한 모양과 무게를 가진 개별 아이템들을 테트리스처럼 적재하는 게임도 있고요. 쇼룸 내 숨겨진 아이템들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캐스퍼를 꾸밀 수 있습니다. 자, 다들 캐스퍼를 꾸몄으면 사진도 체크! 이곳 가상 공간에도 실제와 마찬가지로 캐스퍼가 전시되어 있네요. 여기서 캐스퍼 디자인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외관 디자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당당함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엔트리 SUV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각각의 디테일로 캐스퍼만의 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장 해동에 적합한 SUV답게 브릿지 타입의 루프렉이 장착되어 있는데 적재하중이 무려 7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면부를 보실까요? 먼저 이 파라멘트리 팬톤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정말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헤드램프는 턴 시그널 램프와 분리된 아이코닉한 원형 LED DRL을 적용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유니크해 보이죠? 또 넓은 스키드 플레이트도 캐스퍼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터보 엔진이 장착된 액티브 모델은 전면에 원형 인터플로 흡 있고 메쉬 타입 그릴, 후면 디퓨저 디자인 스피드 플레이트로 역동성을 더욱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이드를 보시며 높은 지상부와 펜더의 볼륨감으로 역동적인 SUV구나 라는 게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화면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라운드 형상의 캐릭터가 인상적이네요. 포인트 컬러와 무드 조명으로 색다른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하시는 캐스퍼의 주행 성능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곳은 이 캐스퍼 스튜디오 외부에 위치한 캐스퍼 테스트 드라이브 존입니다. 캐스퍼가 탑재한 안전 사양에 대한 이해와 차차 구매자, 장롱 면허 소지자, 운전인 소통분들도 마음 편히 시승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죠. 캐스퍼가 아니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런 돌발 상황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캐스퍼는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동급 차량에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와, 많네요. 이 많은 사양과 7개의 에어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안전에는 걱정이 없죠. 이렇게 다 들어가도 차량 가격은 또 합리적인 거 아시죠? 특히 탑승자 간의 충돌을 막아주는 운전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동급 최초로 적용된 것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지금 페스티벌 존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SUV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야외 활동을 고려해서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고속도로 주행도 많을 텐데 캐스퍼로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죠. 저는 사실 모험을 즐기는 편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은 수많은 험로로 가득하죠. 캐스퍼와 함께라면 그 어떤 험로도 거뜬할 것 같은데요. 험로 주행 모드가 어떤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니까요. 이제 캠핑장이 다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쉬었다 가려고요. 잠깐의 차크닉이라도 장비는 필수. 이럴 줄 알고 출발하기 전 트렁크에 짐을 실어놓았죠. 무슨 짐을 그렇게 많냐고요?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짐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캐스퍼는 모든 시트가 폴폴딩이 되니 크기와 형태에 상관없이 충분히 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운전석까지 완전히 잡히네요. 오, 저는 이런 차 처음 봅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 리클라이닝까지 되어서 후석에 앉아있는 것도 정말 안락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캐스퍼리는 이렇게 다재다능한 시트가 있어서 엔트리 SUV여도 차크닝을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공간이 만들어진답니다. 또 캐스퍼는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수납 공간들이 많은데요. 동승석 시트백 분들은 테이블로 해서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고요. 두세 명이 모여 차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간단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캐스퍼 안에 누워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을 피부로 느끼면서 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아쉽게도 돌아갈 때가 되었네요. 하지만 캐스퍼가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떠나올 수 있으니 돌아가는 마음도 가뿐합니다. 헬로 어게인! 메타버스에서 먼저 만나본 캐스퍼는 어떠셨나요? 개성있고 안전하며 실용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롭습니다. 캐스퍼의 고객은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저처럼 스스로 필요한 가치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찾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준과 규칙보다 고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것에 맞춰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캐스퍼죠. 도심에서의 라이프에 최적화된 사이즈와 기능을 가진 새로운 차급의 엔트리 SUV입니다. 그리고 캐스퍼를 알아보고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온 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캐스퍼 TV인데요. 캐스퍼 TV는 캐스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전용 온라인 방송입니다. 단순한 정보부터 구매 방법, 주행 성능 간접 체험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이죠. 캐스퍼 TV의 라이브 방송 시간에 참여하시면 진행자에게 자유롭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수 있어요. 또 24시간 대기 중인 AI 캐스퍼 큐레이터 챗봇이 원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가까운 곳에서 캐스퍼를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전국 29개 상설 전시장이 운영됩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시승 체험도 가능한데요. 24시간 나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시승하는 소카 연계 카시어링 시승, 공식 드라이빙 라운지 시승에 캐스퍼 오너가 직접 차를 빌려주는 쉐어 마이 캐스퍼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쏟아지는 캐스퍼의 정보와 혜택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요? 가장 중요한 곳! 바로 24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모바일이나 PC에서 접속하여 직접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는 캐스퍼 온라인입니다. 캐스퍼 온라인에서는 차량 구매를 위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합니다. 디지털 쇼룸을 통해 생생하게 캐스퍼의 기능을 체험하고 나에게 꼭 맞는 캐스퍼를 만들어보세요. 이제 캐스퍼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캐스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흥미진진한 새로운 경험. 이게 바로 캐스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케이스 바이 캐스퍼. 캐스퍼가 새로운 케이스를 만든다. 캐스퍼가 만드는 다양한 케이스로 고객분들의 라이프가 더 자유롭고 다양하고 즐거워졌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제 저는 메타버스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안녕! 7번으로 찾아가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아래 드리기 해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차량이 가까이에 카메라를 네. 걸려보시면 그 차량에 대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가봐요. 오 길을 따라가. 얘를 보여주면 여기 그걸 누르라고 되네. 눌러보세요. 눌렀는데 뭐가 안 되네.
형이 7번 가라 그래서 7번으로 가는 거야. 어, 무조건 7번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럼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김양 말 잘 들어야지. 또 제일 먼 데로 또 설정을 했어. 사람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어. 어, 약간 꺾이네. 이게 동선이. 오. 오, 아, 목적지 이렇게. 도착. 오. 아, 이렇게 나오네. 아, 짐을 실었다고. 우와. 약간 레인지로버 미니버전. 이게 2000, 형, 이게 풀옵션 2070만원이래. 다. 와. 그럼 이 매트도 주는 거예요? 네, 에어 매트 포함된 겁니다. 커스텀 안 주는 거예요. 러기지 박스라고 해서, 러기지 박스랑 에어 매트랑 7만원 추가랍니다. 7만원 추가. 요것도 추가. 다 포함이랍니다. 2070만원. 이 차가 풀옵션이 2070만원이래요. 모든 옵션 다 포함이랍니다. 아, 그니까. 워크스로. 아, 뒷자리처럼 똑같이. 네, 이렇게 같이. 아, 이야, 좋다.